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올해 1분기 20%가량 급락한 데 이어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디포스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20% 급락했습니다. 트렌드포스는 가격 하락폭은 2분기로 접어들면서 10에서 15%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또한 재고 수준이 높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생산량이 크게 줄어야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